정리를 하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 진짜로 간절히 필요하신데 왜 필요하신지에 대한 사연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진짜 이분한테는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그 차량을 드리려고 해요.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실 업체 사장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차량이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대가 되었어요. 뭐 요번에 또 차가 한 대 또 나오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차량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사용을 안 하는, 사용 빈도가 낮은 차량, 제가 이 차량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가 고객분들한테 제가 대차용도로 구매를 하고 또는 고장난 차량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차가 늘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지금 총 8대가 되었어요. 오토바이 포함하면 10대가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2005년식 그랜저 TG예요. TG 그랜저. 엔카 차를 팔려고 봤더니 엔카 시세가 뭐 한 200에서 한 380만 원 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정비업자인 걸 다 아시고 뭐 지금 차량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팔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차량을 리스토어를 싹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용은 전체적인 차량 수리 비용을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엔진 미션, 기타 소모품 수리,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수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리 부분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 외에 외판의 도색, 외판의 또는 전체 랩핑 부분, 그리고 실내 가죽 시트 부분, 핸들의 가죽 부분, 썬팅,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가 지금 달려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후진하면서 뒷반발을 한번 박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손님한테 보내드렸었는데 그 손님도 몇 번을 박아서 오셔가지고 뒷반발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그래서 후방감지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광택하고 실내 클리닝, 그런 작업까지 전체적으로 타이어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진짜 새 차 만들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뭐 연식이 오래됐지만 아 이거 진짜 새 차다 하고 느낄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한 15년 정도가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380만원짜리 차를 사면 고칠 게 없을까? 그렇지 않죠. 보통 380만원짜리 차를 사셔도 수리할 게 항상 있을 것이고 계속되는 수리에 되게 힘들어 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차값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운행하다 보면 하체에서 소리도 날 것이고 엔진에서 경고등도 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싹 수리해서 차를 판매하고 싶어요. 판매를 하되 지금 제가 완성이 된 시점에 엔카의 동년식의 차량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게요. 200에서 380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380에 차를 매매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 하면 그 차량이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 정말로 필요해서 내가 이 차량을 내가 뭐 생계에 필요하다 뭐 아니면 꼭 하여튼 필요하신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연들을 저한테 제가 아래에 제 이 영상 아래에 보면 고정 댓글하고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전화로 주시지 마세요. 저 전화 정말 많이 오니까 그 전화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메일로만 주시되 그냥 저 주세요.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렇게 보내주시면 탈락. 안 돼요. 진짜로 간절히 필요하신데 왜 필요하신지에 대한 사연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이분한테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분한테 그 차량을 드리려고 해요. 금액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고 차량이 완성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다 남겨 놓을 거예요. 그리고 차량을 그렇게 인수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게 사실은 재능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재능 기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랑 같이 이 협찬을 좀 해주실 업체도 모집하고 있어요. 정비 공장 전체 도색을 해야 되니까 뭐 전체 도색을 꼭 하지 않아도 돼요. 차 상태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차량 상태랑 실내의 상태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 요 정도는 내가 도색을 해드릴 수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정비 업체분, 사장님들 그 부분을 수리해 주시면 간판 영상 크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또는 정비 공장이 아니면 랩핑도 괜찮아요. 전체 랩핑. 근데 랩핑을 하려면 일단 찌그러진 데가 있으면 피고 나서 랩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정비 공장에서 원래 색깔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내 가죽 시트 부분 좀 이제 오래됐으니까 시트도 꺼지고 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핸들도 좀 벗겨졌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이 시프트 레버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그런 업무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협찬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썬팅이나 후반 감지기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찬을 받을게요. 물론 당연히 간판 영상 찍어드리고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꼭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홍보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냥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그 대신에 없다 그러면 제가 제 돈으로 하고요. 협찬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광택하고 마지막으로 실내 클리닝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찬을 받을 거고요. 타이어랑 얼라인먼트도 협찬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뭐 기본 타이어이기 때문에 사실 타이어가 아주 비싼 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뭐 아 내가 이 차에는 진짜 이런 휠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휠 협찬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는데 그렇게 큰 것까진 필요 없어요. 원래 TG에 달려있는 그 사이즈의 타이어를 껴도 되니까요. 그래도 되고 휠 복원 같은 것도 제가 협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해주신다고만 하면 감사히 받을게요. 그리고 간판은 당연히 영상 찍어드리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에게는 차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실 업체 사장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다음번 영상에는 차량 소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손님한테 대차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입고가 되면 외판 상태, 실내 상태, 시운전을 하면서 차량의 운행 상태, 그리고 출력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테스트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내가 하는 업체가 이런 협찬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마찬가지로 밑에다 메일에다가 협찬해 주신다고 메일 한 통 보내주시고 거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차량 상태 확인하는 영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